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4월 2일. 오늘의 주제는 균형 훈련입니다. 밸런스. 서핑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균형, 코어, 민첩성, 유연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초보자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은 균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서핑을 시작을 할때 아주 큰 파도를 타는 건 아니고 기본 레슨을 받고 그 다음에 파도가 뭐 작아도 뒤에서 서핑 강사가 밀어주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균형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서핑을 재미있게 탈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핑을 처음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서핑을 배우러 가기 전에 이 균형 훈련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재미있게 서핑을 탈수 있어요. 만약에 균형 훈련을 안 하고 밸런스 감각이 없는데 연습을 안 하면 밸런스 감각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핑 보드라는 거는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띠뚱띠뚱 거리고 어디 그발 위치라든지 이런 걸잘 잡아줘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10명 중에 한 6명은 잘 넘어집니다. 타다가.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은 좀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건데 균형 감각이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몸이 가볍다. 보드에 비해서 키가 작다. 이런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있기도 하겠지만, 있어서라기보다는, 모두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잘안 넘어지는 겁니다. 재밌게 탈 수가 있는 거고.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더잘 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나가고 이런다. 그러면은, 균형 감각을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드를 처음 할 때는 좀 부력이 있는 걸로, 안정성이 있는 걸로 타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챗GPT가 얘기하는 균형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 개인적인 그 균형 훈련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챗GPT에서도 나와 있긴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거가 뭐냐면은, 작은 강목인데, 이 강목을 하나를 놓고도 할수 있는데, 하나 놓고 하면 밸런스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살짝 놓고, 이거는 뭐, 요런 것들은, 뭐꼭이 강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PVC 파이프도 좋고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줄을 밟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균형 감각이라는 거는 몸의 균형을 자꾸 익숙해져야 그런 감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목 같은 것으로 훈련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요가인데 다시 2024년 서핑 시즌을 위해서 말리포 데크에서 이제 요가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요가는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서핑에 도움이 되는 동작 정도, 밸런스, 코어, 그다음에 이제 요가 하면서 이제 테이크오프 연습 등할수 있으니까 요가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 요뭐 나무 자세라든지 한발서기 동작을 하면 균형 감각을 아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요가에서 한발 서기를 기준으로 하는
자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자세, 비행기 자세, 슈퍼맨 자세 등등등. 그리고 뭐 기타 뭐 워리어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 역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요가 동작 중에서 한발석이 동작을 따라하면 균형 감각을 잘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안개가 아주 많이 꼈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팁 정보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서핑을 처음 입문을 하고 이제 막 사이드 러닝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가를 하면서 한발 저기 동작을 하면서 시선을 이제 최대한 돌리는 겁니다. 최대한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뭐저 180도까지 돌릴 수, 전방에서 180도까지 돌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선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일단은 내가 보는 곳으로 보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초보 단계에서 앞으로 가는 거에서 이제 사이드로 갈 때에 도움이 되고, 역시 사이드로 가면서 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밸런스가 더 필요할 테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코어도 더 필요합니다. 밸런스, 이제 사이드를 타면서는 버티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버티는 힘과 파도를 좀 이용하는 것, 보드에서의 발 위치 잡는 법, 여러 가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1차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요가 동작을 한발서기를 할때 가능하면 시선을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같이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방향 전환에 좋고, 보드의 방향 전환을 잘한다라는 거는 보드 컨트롤을 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드에서의 사고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박을 확률을, 부딪힐 확률을 더 줄여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서핑을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처럼은 잘안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타면 안 되고, 자기 수준에 맞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제 시선을 바꿔서 돌리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 보여준다면, 영상이 어디 있나? 아, 여기구나. 이거는 밸런스 보드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여름이라서 웃통을 벗고 있는데, 일단은 민망하긴 하지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정도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가 한발서기 동작, 그 다음에 밸런스 보드 활용, 그리고 가구목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걷기, 특히 롱보드를 처음 타면 그런 롱보드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로깅, 이런 동작들을 갖다가 조금 더 훈련을 하게 되는데, 밸런스도 연습하고, 그런 훈련도 하고, 또 요가에서는 한발서기 하면서 시선을 돌려가면서 한발서기를 하면 방향전환 연습도 하고 밸런스도 잡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스하고 가장 밀접한 게 코어인데,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밸런스가 좋으면 코어가 좋다, 코어가 좋으면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코어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밸런스 훈련은
균형 감각을 익히고 균형 자세를 잡는 거지만 호흡은 사실 약간 체력 훈련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술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힘을 뭐 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핑을 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코어에 힘이 있어야만 그 코어에서 파도의 힘과 예를 들어서 파도의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파도의 힘에 대항해서 좀 버티거나 이럴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서핑을 하는데 코어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파도가 점점 커질수록 큰 파도를 타면 탈수록 밸런스보다는 코어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큰 파도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버티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작용 반작용 같은 좀 물리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밸런스를 좀 넘어서는 거다. 밸런스는 기본.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파도를 타면서는 그 근육 반응, 머슬 메모리 같은 그런 어떤 근육 반응을 위해서 코어의 힘이 상당해야 다양한 어떤 파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챗GPT가 말하는 균형을 위한 훈련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짝 리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밸런스 보드 훈련을 하면 좋다. 밸런스 보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몸의 어떤 중심을 좀 낮춰가면서 연습을 하면 쉽습니다. 서핑보드에 올라간 느낌,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레귤러와 부피가 아니라 부피로 보드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능한 오래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습한다. 스쿼트, 런지, 트위츠와 같은 움직임을 추가할 수 있다. 서핑에 필요한 동적인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 그게 이제 밸런스 보드 활용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가, 필라테스, 뭐힘 훈련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가 넘어가 버렸네. 요가, 필라테스 먼저. 요가, 필라테스. 요가, 필라테스는 모두 밸런스, 코어 강화 유연성을 강조한다. 1번 밸런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죠. 코어하고 유연성, 뭐 민첩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초보 같은 경우에는 에지리티라고 해서 민첩성 이게 상당히 이거는 민첩성은 유연성과 함께 사고 예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속하게 피하고 한눈 팔자 뭐 이런 등등. 어쨌든 밸런스 기준 다시. 나무 자세 나와 있는 나무 자세가 보통 한발서기 자세, 하프문 자세 같은 요가 자세를 일상적인 루틴에 포함하여 밸런스와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코어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필라테스 헌드레드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같은 것도 이제 한 손을 떼거나 뭐 이래야 되니까 몸의 어떤 균형 감각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힘 훈련. 힘 훈련이 뭔지. 힘 훈련. 다리, 코어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는 것. 서핑보드에서 밸런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카플레이즈 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밸런스보다는 코어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힘이라는 거는 그냥 코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힘 훈련은 밸런스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밸런스와 코어 훈련, 힘 훈련은 약간 코어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서핑에 특화된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서핑 특화 운동. 일부 운동은 서핑의 움직임과 요구를 모방하여 스포츠 특화된 밸런스와 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탑업. 아, 테이크오프 얘기하는 거네요. 이게 자세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포스처, 자세가 좋아야 된다. 자세 훈련을 같이 해라. 서핑 동작에서. 예를 들어서 특히 처음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오프가 육상에서는 좀잘 되는데 물에서는 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불안하니까. 그거는 이제 머슬 메모리 기준으로 해서 좀잘 일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딱 일어났을 때 발의 위치가 보드에 딱 중앙에 그 라인에 스트링 안에 딱 위치할 수 있게끔 이 연습을 좀 항상 해놓고 서핑을 처음 하러 가고 계속해서 배우면 밸런스가 당연히 자세가 좋으면 그쵸, 좋은 자세에서 밸런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좀 해라. 팝업 연습. 안정성 볼에서의 패들링. 볼에서의 패들링. 이거 뭐, 짐볼이라고 있는데, 그런 볼에서 패들링 한다거나. 파도를 잡을 때 필요한 폭발력 있는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스쿼트 점프 등이 있습니다. 스쿼트 점프. 이것도 뭐, 마치 그 테이크오프 연습하다 보면 용수철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압축했다가 딱 튀어나오는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여러 번 하면 이제 머슬 메모리라고 해서 근육이 반응하는 그 순간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균형도 잡고 서핑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핑 이거는 이제 서핑을 이제 처음 하면 파도를 즐기는 것도 이제 좋은데 연습하는 이렇게 서핑하러 와서 즐기는 거 파도 타는 거 그다음에 서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연습하는 세션을 좀 이렇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기는 거 외에도 그러면 실력이 더늘수 있지 않나 목적이 다르니까. 즐기는 거는 그냥 파도 타는 동안에도 실력이 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꼬마들처럼 하루 종일 파도를 탈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습 따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계속 즐기다 보면 누구보다 더 잘탈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어쩌다 타는 경우는 즐기기만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냥 다시 말해서, 어쩌다 탈 때는 좀 계획성을 가지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핑을 할때 밸런스를 향상시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거는 보드의 적응력을 키우는 겁니다. 보드의 적응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드 위에 엎드려 있거나, 앉아 있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보드에서 예를 들어서 팝업 연습을 물 위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거나 할때 안정감이 중요한데 그래야 밸런스가 나오니까. 근데 이 안정감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루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적응을 통해서 나온다. 적응. 적응이라는 거는 내가 자꾸 계속해서 그 보드에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다양한 동작, 이런 걸 해가면서, 1회가 아니라, 이제, 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2024년에 서핑 계획,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잡고, 보통 직장인이라면,
내가 뭐한 2024년에 한 10회 정도는 서핑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10회에 대한 서핑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좀 세워서 서핑을 즐기기도 하고 나름 훈련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하게 되는데,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럼 더 실력을 빨리 늘릴 수가 있어요. 그냥 올한해 기준으로 보면 10번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년 가까이 했다 그러면은 한 30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서 실력을 키우면 그러면 훨씬 더 서핑을 잘할 수 있다. 밸런스도 더 보드에 적응을 잘하면 밸런스가 더잘 나온다. 그래서 패들링, 사도잡기, 서핑 균형 유지 등등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하면 자신감이 쌓이면서 잘탈수 있다. 크로스 트레이닝, 서핑보드,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슬랙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프스케이트보드도 좋습니다.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민첩성도 중요하고. 시각화, 정신적 연습. 시각화 기술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좀 보면서 검색하면 나와요. 서핑할 때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요령, 뭐, 밸런스 포 서핑, 이런 정도로 검색을 하면 나오고, 지금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자료도 좀 읽어가면서 밸런스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은 연회원 제도로 운영이 되는데, 항상 클럽이 그 1층 교육장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밸런스 보드도 있고, 서프 스케이트 보드도 있고, 바다에서 또 보드를 타고 훈련도 할수 있고, 필요하면 자전거 타고 요가를 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핑을 위한 밸런스를 향상시키는데 일관성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습은 일상적인 루틴을 포함하고 근육 안정성, 자신감을 쌓으면서 서핑보드 위에서 밸런스와 능력이 향상된다. 아주 똑똑하게 맞는 얘기만 많이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밸런스, 균형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